기존의 펜 같은 것들도 있지만은 이 펜도 쓰기가 많이 편했죠. 펜들이 기존의 펜이 GDA 플러스에서요. 쓰기가 많이 편했는데 브러쉬도 예 특히나 이제 어유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브러쉬가. 그러니까 기존엔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까지는 표현할까요? 예, 기존의 GDA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여기서 그냥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터페이스 짜는 게 편해졌어요. 여기 이제 위에 뭐 100, 5, 6, 7은 뭐 이제 맨날 보던 거니까 그렇다 치고요. 아, 여기 이제 109번 행을 잘 보셔야 되는데 브러쉬를 만드는데 솔리드 브러쉬라고 제가 이래놨어요. 솔리드 브러쉬 그러면 이제 예 지금 결과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도형을 칠할 때 여기 이쪽 부분의 색깔이 뭐냐 이래서 그 색깔 주고 이제 그대로 칠하면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알파 채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ARGB가 돼요. 순서가. 그러니까 RGB 여기 이제 알파 채널.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불투명하게 처리를 했겠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네모를 그려라, 원을 그려라, 파일을 그려라 뭐 이래 놨는데 fill을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제 GDA에서 기존에 그저 이런 함수 기억나시죠? fill solid rect, fill solid rect 뭐 이런 함수 있었어요. 근데 이 함수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은 써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solid fill rectangle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자주 썼던 게 별도의 이제 C 브러쉬겠죠. 그때는 GDA에서는 요 오브젝트라는 선언해서 뭐 인자로 넘기고 이거 안 해도 되고 셀렉트 오브젝트 안 해도 되고 그냥 RGB 매크로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색깔을 주면 그걸로 그냥 네모를 칠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테두리 색깔 바꾸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또펜 객체 펜 오브젝트 셀렉트 오브젝트 해주고 그래야 했었죠. 근데 여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코드 그렇게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파이 그리는 거나 네모나 원 그리는 건 이제 똑같고요. 파이 그리는 거는 앞서 이제 그 보셨던 이제 아크 그리는 것들 있죠. 요런 거. 요거 그리는 거랑 동일하니까 예, 이제 파라미터는 요거대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80이니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이제 180이죠. 여기서 이제 90도만큼 그죠? 그래서 파이가 이렇게 그려졌죠. 예, 180부터 90. 파이를 채워라. 요런 코드. 뭐 요거 실행해 보면은 간단합니다. 뭐 실행해 보시면 뭐 요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시면 뭐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봐줄만 하잖아요. 그냥 뭐 브러쉬 쓰기 편한 정도구나 정도인데 이번에 볼 거는 뭐냐면은 해치 브러쉬인데 지금 잘 보면 이제 포문으로 돌고 있어요. 그죠? 이제 한 대략 한 60가지라서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일단 결과부터 잘 보시면 해치 브러쉬가 잘쓸 일이 없었잖아요. 그왜 그러냐면 이게 해치 브러쉬 지금 GDA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건데 패턴이 엄청나게 다양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니까 또잘 모르실 텐데 이제 요거 브러쉬 만드는 코드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클래스 오브젝트가 뭐냐면 해치 브러쉬 클래스예요. 이게 다 이제 브러쉬 파생 애들 클래스 애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인수값하고 이제 색깔을 뭘로 할 거냐, 트랜스페어런트하게 할 거냐 요것만 잘 정해 주시면 이와 같이 해치 브러쉬를 그 패턴을 만들어 줘요. 요 코드를 좀 잠깐 보시면 여기서부터 요 코드죠. 해치 브러쉬 패턴을 넣어보죠. 여기다가 실행을 해볼게요. 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뭐 정말 뭐 네모 격자서부터 시작해서 뭐 점선도 뭐 굉장히 점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다양해 보이는 요런 모양의 패턴도 있고요. 그죠? 뭐 이제 굉장히 정교한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별도로 안 만드시고 요걸 갖다 쓰셔도 거의 대부분의 아마 원하는 모양을 구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해체 브러쉬도 잘 활용하시기를 좀 당부를 하셔라.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이 컬러 같은 경우 지금 컬러 클래스 스태틱 멤버죠? 요거. 요게 이제 여기 스태틱 멤버, 네.
이제 컬러의 값을 이제 아예 정해놓은 게 있어요. 스태틱이 아니라 저기 뭐냐 열고형 상수형태로. 그럼 색상이 열고형 상태로 정해진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이 중에 하나 골라갖고 쓰셔도 돼요. 그냥 굳이 뭐 ARGB 딱 써가지고 쓰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제일 좀뭐 마젠타 같은 경우도 좀 유명한 색상이니까. 예, 요렇게 뭐 마젠타다 이렇게 해서 주시면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열고형 상수인데 요거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하게 해라. 여기 값이 하나 있죠? 예, 트랜스페어런트.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배경은 투명하게 가져간다 뭐 이건데 이거를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요걸 요렇게 하시고요. 요렇게 빼버리는 거죠. 아이고. 콤마를 안 찍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반대로 뒤집혔죠. 그 패턴이 투명해지고 배경이 채워지는 이제 역반전된 이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마젠타가 아니라 뭐 블랙이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얘 완전히 뒤집어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되면 편리하죠.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치 브러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해졌기 때문에 쓸게 많아졌다. 아 이제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재미난 브러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7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브러쉬는 브러쉬인데 그레디언트 브러쉬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거를 잠깐 이제 코드를 제가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요걸 잠깐 볼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슬라이드 갖고 잠깐 먼저 볼까요? 요거 이제 라인역 뭐 그레디언트 브러쉬 갖고 돼 있는데 그레디언트라는 게 이제 색깔이 이제 뭐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이제 점점점점점 이제 점점점점 뭐 진하게 이제 바뀐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 좌표를 어디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0,0에서 100에 100 방향으로 색깔이 처음에 이거에서 요렇게 가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RGB 컬러가 또 틀리죠? 그 이거를 이 코드를 실행을 해서 이제 네모를 이 브러쉬를 갖고 네모를 칠해라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칠해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0에 0이고 이제 뭐 100에 100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모를 그려라 했는데 네모가 이제 좌표가 10에 10이고 폭이 600이고 높이가 200.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조금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가져가자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뭐 글자를 찍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근데 그레디언트라 그랬는데, 여기서 단순히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이것도 생각 잘 해보셔야 될 게, 제가 좌표를 0에서 100에 100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이게 딱 90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데 이게 뒤에 지금 제가 글씨를 출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흰색에서 이렇게 간게 아니고 뒷배경이 하얀색이고 거기 배경이 이제 투명 처리된 글씨가 있으면 거기가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색깔 잘 보면 기존에 이제 요 컬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갔냐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컬러에서 요 컬러로 가는데 중간에 투명도가 이제 절반 정도로 주어진 거죠. 색깔이 그렇게 옮겨간 거예요. 이제 좌표 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여기 그림이 살짝 또 오타가 있네요. 여기 이제 요게 아닌데 제가 붙여넣기 하다가 잘못 또 실수한 모양입니다. 그죠? 요 뒤에 게 지금 요게 아니고 요건데 그쵸? 또 오타네요. 예, 아무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그러니까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이제 글씨 찍은 거를 잠깐 좀 내용을 보시면 글씨 찍는 코드 글씨 찍는 코드를 제가 그 위에 있는데 그거를 안써 여기다가는 제가 실수를 안 넣는 모양인데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냥 글씨 찍는 거는 나중에 조금 다음 단원에서 배우니까 다음 장에 나오니까 그냥 CDC가 꼭 글씨를 찍어볼게요. 여기에서 DC에 대해서 텍스트 아웃 함수 이용하셔가지고 뭐 좌표는 25, 25, 25에 뭐 제가 GDI 플러스 뭐 테스트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글씨가 보이죠. 근데 요거를 좀 길게 가져가 보면 여기 뒤로 갈수록 이제 그레디언트 필이 이제 여기 완전히 불투명해지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보이죠. 자, 글쎄요. 뭐 GDI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진짜 어우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저걸 직접 구현하려고 치면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걸 구현하려고 치면 굉장히 머리 아파요. 알파 블렌딩을 뭘 어떻게 했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이렇게 각도까지 꺾어갖고 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우 그냥 웬만하면 포기한다 싶을 만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단순히 지금 이렇게 예. 그레디언트 브러쉬 있죠? 그레디언트 라인이어 그레디언트 브러쉬 오브젝트 선언하셔가지고 이렇게 방향하고 이런 것만 잘 정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뭐 0에 0에서 100에 100으로 되어 있는데 뭐 저거 지금 바꾸셔갖고 요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0에서 0에서 y가 만약에 x는 0 놔두고 y를 100으로 가져간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채워질 때 이렇게 채워질 거예요. 물론 이제 패턴이 저게 이제 좀더한 200에 200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커지겠죠. 좀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돼 있구나. 아, 이건 이제 여러분이 얼마든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조절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계산만 잘 하셔갖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저 이렇게 해서 좌표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좌표가 아니라 브러쉬는 브러쉬인데 이제 요렇게 값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이거 뭐냐면은 이거는 그레디언트 브러쉬인데 여기 이제 마지막 값이 또 이제 이놈 값으로 돼 있는데 이거 정의를 쫓아가면 상수 열관 상수로 돼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호리젠털이냐 버티컬이냐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요렇게 돼 있는 거 밑으로 가도록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거 뭐라고 디아고널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영어가 좀 딸려서 예 여기 가서 요걸로 바꿔가지고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이 방향이, 지금 이 방향 있죠, 이거. 요 방향. 이게 어디서 많이 보이는 그 방향이냐면, 참고로 제가 이 색깔을 아무거나 해서 한게 아니고, 오피스에서 따온 색깔이에요. 오피스 2003에서. 오피스 2003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미지 처리된 이 색상이 굉장히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 잘 활용해 보시면 분명히 예,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레디언트 필 하나만 가지고도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이 굉장히 좀 그럴싸하게 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브러쉬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다양한 브러쉬 중에 이제 그 글쎄요 뭐 활용점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려운 말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야, 이런 것까지 되나? 예, 사실은 그 기존에 이런 브러쉬가 이미 저기 있었죠. 그 C 브러쉬 가지고도 이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브러쉬는 사실 있었어요. 이미지 브러쉬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브러쉬로 채택해서 이제 그리기 하는 거는 굉장히 뭐 자주 기존의 것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그 이미지를 하나 넣고 브러쉬처럼 쓰겠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예 지금 옆으로 좀 늘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패턴이 이렇게 반복돼서 채워지죠. 그다음 이쪽 부분으로 지금 다르게 그려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쪽은 정상으로 그리고 얘는 이제 좌우를 뒤집어 그리고 얘도 위아래 뒤집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요렇게 그린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네모를 채우는데 지금 요 뒤에서는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뒤집어 그리도록 한 거죠. 요거 빼고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빼고 그리면 그러니까 절반을 뭐 이렇게 그려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보죠. 얘를 요거도 좀 빼고요. 기존 거를 앞에 거를 좀 무시를 해볼게요. 아이고. 예, 아이고. 요거를 빼야 되는데 어떤 걸 뺐나 보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예, 그려진 이제 의미를 잘 아시겠죠? 이렇게 그려진 거, 요거.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채워진 거냐면, 좌표를 영으로 가져가고 여기를 이렇게 가져가야지 제대로 나오겠네요. 예. 요렇게 채워진 거.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가보시면, 플립을 어디 뒤집을 거냐는 거거든요. 기본으로는 그냥 이렇게 가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바둑판식 배열처럼 이미지가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저거는 참고로 지금 저 이미지 파일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못 보던 클래스 코드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미지 클래스. 이 기존의 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이 이미지 클래스의 오브젝트에는 이미지라는 걸 선언을 해가지고 여기에 인자로 외부 파일을 줄 수가 있어요. 리소스 아이디 같은 것도 줘도 되고요. 그럼 이미지 로딩하는 게 물론 지금은 C 이미지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걔도 사실은 요거예요. GDI 플러스 라이브러리는 이미지 클래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그 GDI 플러스 쪽에서 GDI 프로그램에서 C 이미지 클래스 쓰는 거랑 요거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텍스처 브러쉬는 이 이미지 오브젝트의 주소를 인자로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얘를 채워낼 거냐, 이제 기본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를 뒤집을 거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한번 찍고, 한번 뒤집고, 정상적으로 찍고, 한번 뒤집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놔두고 이제 Y만 뒤집을 거냐. 그러면은 한번 제대로 이렇게 가다가 그 밑에 이제 Y행에서는 한번 뒤집어서 찍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Y를 다 뒤집어라 이래버리면 예, 이래버리시면 이제 모양이 아이고 모양이 상당히 독특해지죠. 예, 그래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좀잘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유저 인터페이스 꾸밀 때 이런 걸 사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브러쉬는 요 정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로 잘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좀 알으셔야 될 게, 이제 여기서 지금 이미지 클래스 가지고 뭔가 쓰는 법을 지금 했는데, 이미지 클래스 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뭐, 결국 지금 이 코드죠, 요거. 그 이미지 클래스 쓰는 게 지금 굉장히 간단해요. 그 이미지 뷰라는 어떤 예제를 열어보시면 이 내용을 아실 수가 있는데, 오브젝트를 선언하고 인자로 그 외부 파일의 경로만 써준 다음에, 그래픽 출력할 때 정말 단순해요. 좌표 주고, 좌표만 딱 주면은 이미지 주소 주고, 그러면 이제 크기에 맞춰서 여기다 그냥 바로 찍어버려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미지 데모. 여기에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있죠.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원본 이미지가. 웜 상태로 보시면 이만하게 굉장히 큰, 좀 맞춰 줄여놓은 건데. 요런 이미지가 있고요. 그 저거를 요걸로 실행을 해서, 자, 이번에도 또 클래스 뷰가 분석이 안 되나요? 아, 요번엔 되네요. 구문 분석이.
굉장히 또 여러 코드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잠깐 빼겠습니다. 잠깐 빼고요. 쉬운 거부터 갑시다. 저기는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코드들이 또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간단하게 가장 제일 쉬운 거 이거죠. 뭐 지금은 뭐 이걸 굳이 뭐 이렇게 또뭐 안티엘리어싱을 뭘 해라 이럴 필요가 사실은 좀잘 없는데 요거 로딩해서 출력해라 그러면은 예. 이렇게 찍어준다 이거거든요. 이미지가 예, 이렇게 나오네요. 뭐 여기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빼셔도 별 상관은 없어요. 오히려 이거는 사진 같은 거 출력할 때는 이걸 빼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고. 뭐 예, 그거는 뭐 상관없고요. 아무튼 예, 이렇게 해서 드로우 이미지 함수 이용하셔갖고 이미지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굉장히 단순하죠. C 이미지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찍을 때도 뭐 이렇게. 이게 하나 출력한 다음에 여기서 드로우 이미지 한번더 해갖고 좌표를 100에 Y는 50, 그러니까 150, 뭐 여기쯤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4분의 1로 축소해서 높이, 폭과 높이 가져와서 4로 나눠가지고 찍어라. 뭐 이렇게 해서 더 찝혀서 하나 더 그리셔도 되고. 그러니까 드로우 이미지 함수에서 폭과 높이 명시 안 하시면 기본 원래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바로 그거대로 이제 작게 줄여서 찍는다든지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드로우 이미지 함수 갖고 스트레치 BLT 할 수도 있고 그냥 BLT 하셔도 되고 비트 BLT 하셔도 되고 이건 뭐 똑같으니까 C 이미지 클래스랑 그다음 재밌는 건 사실은 저게 아니고요. 이게 재밌어요. 요거 이게 지금 코드를 잘 보시면은 그림이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죠? 그럼 포인트 좌표가 지금 X가 어떻게 돼 있어요? 200에 X가 200이면 한 여기겠네요. 여기 말하는 거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미지 폭이면은 또 어디가 될까요? 폭의 Y면은 폭이면은 여기 거고 X가 여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X가 200에 Y가 0. 그 다음에 이미지의 폭이면 여기서 한 이만큼의 예, 한 요만큼에 그다음 또 0이겠죠? 그다음 이거는 이제 높이가 될 텐데, 그다음 x가 0이고 y가 0,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그리라 이거거든요, 이미지를.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이미지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스트레치 BLT가 돼버려요.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저 코드를 또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결국은 요렇게 그리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 이거를 지금 보시면 요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요렇게 이제 기울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치를 BLT를 하긴 하는데 이제 좌표를 다막 바꿔서 할 수가 있어요. 좌표를 바꿔서. 물론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사항이 어떻게 적용이 안된 거고요. 기존에 0에서 0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를 여기에 맞춰라.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제대로 되기가 좀 힘들겠지만 예 아이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200이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폭에서 낮춰가지고 오른쪽으로 요만큼 가라.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세로로 확대가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사실은 아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다 플러스 200 해줘야 이미지가 이제 폭으로 옆으로 줄고 이런 게좀 덜하게 될 텐데. 예, 그죠? 근데 제가 좀 보기 좋게 맞추느라고 그때 예제에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이 좌표가 X, 여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좌표도 이제 똑같이 만약에 늘린다 그러면 0에서 이제 높이를 나누기 2로 가져가라 뭐 이래 버리면 예, 좀 이미지가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여기서부터 지금 높이를 제가 반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예, 요거에 맞춰 버린 거예요, 이미지를.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네 번째 인자 제가 따로 명시 안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고 얘를 4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
잠시만요. 아, 여기가 아니죠. 아, 이게 아니고, 나누기 2. 아, 아이고, 틀렸네요. 또 이게 4개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3.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꿀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요런 식으로, 이제 반반씩 다 줄여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줄인다든지, 뭐, 평행사변형 모습으로 나오게 한다든지, 여러분이 임의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잘 계산하면은, 뭐, 더 다른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돌려서, 뭐, 돌린다는 게 좀, 찌그러서 이제, 기울게 해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그, 드로우 이미지 하면서 해서 이제 어레이를 이용하는 거, 요거 이용하셔갖고, 한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지를 변경해 보세요. 그러시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으로 이미지를 출력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미지 출력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코드가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그 763페이지에 이제 비트맵 클래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비트맵 클래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외부 이미지를 로딩해서 찍는 거였잖아요. 근데 외부 이미지를 로딩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이미지 출력 코드를 작성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이미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 코드, 어디에 있냐면, 일단 요두 가지 코드 중에서 요 내용을 잠깐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맵 제 외부 이미지 말고 리소스를 로딩을 할 거면 지금 여기서 뭐 IDB 샘플이라는 리소스 있죠? 그 리소스 뷰 가서 확인해 보시면 저 리소스가 뭐냐면 요거거든요. 요 비트맵이에요. 요 비트맵을 로드한 다음에 10에 10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기대로 찍어라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부 이미지를 로딩해서 찍고 싶다 그러면 C 이미지 클래스 갖고 찍으면 되고 비트맵 리소스 로딩하고 싶다 그러면 비트맵 클래스 오브젝트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럼 아 그렇구나 해서 보시면 될 텐데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비트맵이 있고 캐시드 비트맵이 있어요. 그러면은 차이가 뭐냐면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걸 로딩해서 리소스에서 매번 로딩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리소스가 있을 거 아니야. 비트맵 리소스. 그럼 이걸 로딩해서 화면에 찍으려고 그러면 메모리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뭔가 이미지를 로드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메모리에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그죠? 그런데 이 작업을 만약에 여기 메모리에 이렇게 한번 올려놓은 후에 이거를 만약에 다 화면에다가 이제 화면에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확 날려버렸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다시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할 때는 또 똑같이 리소스에서 메모리 로드해서 또 찍고 이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괜히 계속 여러 번 다시 찍을 건데 자주 출력해야 될 건데 이걸 메모리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면 좀 오버헤드가 있겠죠. 자주 출력할 거면 차라리 그냥 한번 메모리 올려놓은 걸 유지해 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바로 여기 캐시드 비트맵이에요. C 캐시드 비트맵 클래스 오브젝트는 이걸로 선언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비트맵 오브젝트를 로딩한 다음에 이걸 캐시를 해서 여기다 갖고 있으라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이미지를 그릴 때 얘는 요걸 가지고 그리지만 캐시드는 캐시된 이미지로 그려라 이런 식으로 돼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용만 하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캐시드 비트맵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모리에서 이제 로드할 때 이렇게 해서 올려진 비트맵은 결국 이 리소스에서 결국 여기 리소스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건 DDB거든요. 아, 저 DIB거든요. 근데 이 DIB를 화면으로 나올 때는 DDB가 되어야 되죠. 그럼 이거를 계속 변환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결국 로드해서 화면 찍고 DDB로 이거 변환해 말어 이거 이걸 안 해도 돼요. 이걸 안 해도 돼요. 이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죠. 이거 메모리 올려놓고, DDB, DI 변환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찍으니까. 그럼 이거 생략해서 얻는 이점이 얼마나 될까?
이걸 이제 비교해서 그려놓은 코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지금은 뭐 이렇게만 봐가지고 그냥 두번 찍은 거구나.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찍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이두 코드의 차이를 비교해 볼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여기 지금 뭔가 되게 코드가 많죠? 요거예요. 이거 잘 쓰시면은 도움 많이 됩니다. 여기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은 지금 얘는 일반 이미지 그릴 때 약간 그러니까 2002 마이크로초 정도 걸린 거고요. 얘가 이제 한888 정도 걸린 거예요.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느려 보시면, 예, 속도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죠? 거의 두배 가까이 항상 나요. 이렇게 보시면 두배더날 때도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오, 차이가 막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물론 이제 CPU 스케줄링에 따라 조금씩 뭐 달라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 책 767페이지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함수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함수가 뭐냐면은 커리 퍼포먼스 프리퀀시라는 함수하고 카운터하고 요걸 이용해서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카운터 값의 차이를 해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프리퀀시를 구한 다음에 카운터 값 구해가지고 이걸로 계산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 거냐?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 거냐? 그러니까 이걸 이 함수에 대해서 좀 API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MSN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Query Performance Frequency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768페이지에 써놨는데, CPU 내부에 이제 카운터가 있어요. 카운터. 이게 굉장히 고성능 카운터인데, 이게 초당 몇 번이나 카운팅이 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라고 되겠죠. 초당 얼마나 하느냐 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쿼리 퍼포먼스 카운터는, 이게 함수를 호출한 시점에서 이 카운터 값이 이게 얼마 값이 얼마냐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 카운터가 계속 증가하겠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거에서 지난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다음에 요렇게 곱해가지고 나눠주면은 마이크로 초 단위로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마이크로 초 단위로. 그래서 그걸 찍은 거예요. 그걸 화면에서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함수 수행할 때 요렇게 앞뒤로 해보면은 얼마나 이제 이게, 예, 몇 마이크로 초가 걸렸는지 이걸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작성 중인 어떤 코드에 성능을 내가 알아야 될 날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요 코드 있죠. Query Performance Frequency랑 Query Performance Count 함수. 요거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요런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그리고 최종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마이크로 초 단위로 얼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뭐내 쪽에 성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능이 진짜 내가 작성한 이 함수가 혹은 코드가 제대로 빠르게 돌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럼 이 함수 써서, 예,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직접 시간을 재볼 수가 있어요, CPU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혹시 비트맵이 캐시를 해서 계속 쓰겠다 그러면은 메모리에서 로드해 가지고, 아, 저저임 아, 리소스에서, 그리고 리소스에서, 예, 메모리로 로드하겠죠. 메모리 쪽으로.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화면으로 출력을 할 때는, 이제 이 리소스 메모리에 로드된 거는 이 리소스는 당연히 DIV가 될 거고요. 여기로 넘어갈 때 이제 DDB로 변환해서 찍힐 텐데, 요 과정 요걸 갖다가 한번딱 집어넣고 올리면은 얘가 그걸 가지고 있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 캐시됐다는 게 결국 이 D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찍을 때는, 그냥 DDB를 다이렉트로 찍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자주 출력하는 비트맵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성능을 좀 올릴 수 있다. 대신 메모리가 낭비되는 건 이제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게 있으니 알아서 이제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